아니 유튜브. 홍콩이에요. I love Vietnam. 아, 네. 네, 코리아. 코리아. 네, 바이. 마스크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제 골목을 파악해서 했기 때문에 골목으로 들어왔거든요. 밥을 일단 먹고요. 장사가 잘 안 되든 그 카페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목을 지나면서 아가씨가 너 왜 우리 집에 안 들어오냐 눈치를 주더라고요. 이런 가정집들도 뭔가 장사들을 한단 말이야. 뭔가 뭘 팔아요. 예. 어떤 맥락인 뭘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뭘 팔고 있어요. 어제 갔던 그 카페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빨간색 카페가 장사가 제일 잘 돼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노란색 카페가 두 번째로 장사가 잘 됩니다.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카페는 이 회색 여기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읽어야 되나? 에포 브이노? 좀 전에 커피 먹을 때 시럽 안 넣고 설탕 안 넣고 프림 이런 거 하나도 안 넣어요. 우유 그냥 블랙만 먹는데 뭔가 새로운 걸 먹었는데요 굉장히 맛있어서 한 잔 더 시켰어. 근데 맛있다고 하니까 겁나 크게 줬어. 이거 굉장히 맛있어요. 잠깐만, 이게 만드는 과정도 한 10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우와. 이 하얀 거 보이시죠? 밑에 있는 거 하얀 거 코코넛 밀크 우유 같은 커피도 엄청 진해요. 원래 이렇게 크게 안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와, 겁나 맛있어. 얼마짜리인가, 근데 형? 1,000원짜리에요. 몇 시간 앉아있었나? 한 6시간 앉아있었나? 편집 이제 16, 에피소드 16 마쳤습니다. 아, 또 장 보러 갑니다. 장은 거의 이틀에 한번 봅니다. 이게 들어오면 항상 이렇게 내가 뭐 훔쳐갈까봐. 더러우리. 괜찮아. 다, 내가 다 찍고 있어. 나 찍어놔. 한국물이 처음. 내가 뭐 가져가는 줄 알고. 이거. 오케이. 잠깐만. 여기 되게 친절해요. 여기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왔는데 티셔츠 하나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요. 예. 거의 5,000원 넘어가고요. 10,000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 제품 짝퉁 아니다. 랩몰 이거 안 팔아. 랩몰 이거. 왜 랩몰이 없는 거야? 소주를 먹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오리지널 소주가 안 팔아요. 그리고 가격들이 보시면 이게 3,000원 정도 하거든요. 싼 건 아니에요. 이 맥주가 제일 낫더라고요. 이거 이 맥주가 제일 만만해. 가격은 보시면 800원 정도 합니다. 내가 다 타봤네. 기다리셔. 엄마,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 이거 나 어떻게 좀 해줘. 이거 지금 뭐 봐. 뭐라 모르겠어. 수육인데, 나 이거 먹으려고. 내일 메뉴가 바뀐다. 기존에 안 보였던 돼지고기 수육 이렇게 슬라이스 서는 게 보였어요. 안 보이던 손님들도 보이고요.
맥주 사들고 왔습니다. 형님은 술 안 판대요. 밥 나왔어? 밥 너무 많다. 밥을 이렇게. 밥을 좀 줄여주고, 요걸 좀 더 주세요. 돼지고기 스프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대신? 요거 조금 더 주세요. 이게 젓갈 같은 건데요. 젓갈 다 안 땡겨. 뭔지 모르겠어. 마늘인지 뭔지 몰라. 굉장히 커요. 아, 이 가위 좋구나. 아, 이걸로 해야 돼? 아, 이걸 반드시 넣으라며. 이걸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넣는다? 도전. 도전. 새 숟가락 꺼내고. 이렇게? 오, 이렇게 하네. 이거 보라색 소스를 반드시 발라야 되는데. 반드시. 계속 재촉해. 반드시 넣어야 돼. 먹겠습니다. 야, 고기에 고추. 이게 뭐지? 마늘인가? 맵긴 매워요. 마늘 향은 아니야. 좀 매운 양파 맛이 나요. 땀샘 터졌어요. 이 소스가 제 입맛에 매우 안 맞아요. 그냥 간장 소스 베이스에 다른 음식에 소스를 이렇게 부어달라고 해 하고 그래요. 까다리 좀 이런 걸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라색이. 근데 맵다라는 핑계로 막 다른 소스를 뿌려달라고 해요. 제 입에 매울 리가 없거든요. 맵다는 이유로 웃겨지고 왔어요. 너무 맵다 그래서 막 웃네. 이거는 그냥 수육 맛이에요. 수육 맛 딱 같은 데 제 체면을 물어본다. 잠깐만, wait. You are very handsome. Oh, yeah, very. 오, 진짜 잘생겼어. Best. Thank you. 와, wow, 되게 잘생겼어. 근데 누군지는 몰라. 손님인지 이 사장님 아들인지 몰라. 누군지. 그냥 밥 먹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이게 베트남 와서요, 라인이랑 카톡 쓰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국제전화가 일단 공짜잖아요. 화상통화 이런 것들이. 그게 되게 놀라워 하더라고요. 방금 또 한 명 섭외했어. 카톡 나한테 씨. 하고. 베트남 와서 정말 번호 많이 짜이네. 헌팅도 많이 나오고. 왜, 베르쿠. 왜? I like to taste of you. 맛있어. 더 달리. 근데 오토바이 갖고 왔는데, 그렇게 하나? Thank you. Very nice.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충분해. 충분해. 중요하지. How old are you? What is your age? 아, 딸기? 우와, 여기도 동아리다. 진짜 동아리다. 나 한 스물 한 둘? 22? 24? I don't. My age is 44. Yeah. 뭐 엔지니어야. 뭐 기술 개발하는 회사인데 뒤에 있대요.
개웃는데 오토바이 끌고 가. 내가 베트남 와서 오토바이 끌고 가면서 처음 봐. 영어도 잘 못해. 내가 이걸 더 잘한 것 같아. 오, 말 못해. 오, 여기 일한다고? 여기 아닌데? 여기서 일한다고? 잠깐만. 내가 오고 가면 많이 봤거든? 여기서 일한다고?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내가 궁금했어. 아. 잠깐만. 뭔가 국제적으로 뭘 해, 이지. 근데 뭐. 내가 오고 가면서 여기가 도대체 카페도 아닌데 테이블이 많더라고요. 뭐 하는 데인지 싶었는데, 아, 이런 걸 판매하는 것도 있구나. 이제 이해했어요. 아, 오케이. Let me introduce your company. 내가 이것도 잘해. 이 베트남 전통 커피랑, 이런 차들, 그리고 건강식품들 판매하는 곳이구나. 어허. 어허. 그래서, 나프로? 아, 그런 이름을 갖는 곳이구나. 아, 이게 막 수출도 하고 이러면 되는가 보다. 촬영한다니까, 어머니 머리 하신다. You are beautiful, Vietnam. 야, 잠깐만, 오, 너무, 잠깐만. 아, 뭘 자꾸 먹으래. 여기가, 이렇게 베트남 특산품들을 이렇게 가공해서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래요. 뭐 왔어. 아, 이게 뭐 이런 걸 같이 넣어서 만든, 뭐 차래요. 나 좀 팔려고 하는, 그걸 다 떠나서 짐이 들어가지도 않아. 배나 하나 메고 왔는데. 이거 뭔지 몰라. 근데 맛있어. 너무 없어. 이게 한방 맛이나. 이거 한방 맛이냐고. 추워네. 진짜. 베트남 와서 기독교인 처음 만나봤어. 와, 베트남 분들 진짜 카메라 좋아해. 찍지!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My name is San. 여기 호텔에 직원인데 며칠 동안 같이 다른 분들 친했었어. 뭐? 아이, 무거워. 이거 한 박스. 지금 두 박스째. 재밌네. 재밌어.